7, 4, 3 봅시다. 예, 나연이가 할머니 댁에 다녀올 때는 갈 때는 시속 몇 킬로? 갈 때는 시속 100 킬로. 갈 때는 시속 100 킬로. 그 다음에 달리는 기차를 타고 올 때는 시속 몇? 80. 시속 80 킬로 타지? 어, 버스를 탔대요. 총 4시간 몇? 반. 4시간 반? 4시간이 아니라 4시간 반. 식사고 지우지 말고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문제 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끊어요. 연습장 사용하라고 했죠? 연습장 사용하면서 어떻게 해라? 문제 필요한 정보들을 옮겨 적어놔요. 그리고 그 연습장을 보고 풀어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 뜻이냐? 아, 갈 때. 너희들만 알아볼 수 있게. 시속 몇 킬로? 시속 100킬로 메터 퍼 아워. 그럼 올 때. 시속 몇? 80km 퍼 아워. 그럼 총시간 얼마? 총시간이 4시간 30분. 이렇게 4시간 반이니까 30분이지. 기차를 타고 간 거리가 버스를 타고 온 거리보다 90km만큼 멀대. 기차를 타고 간 거리가 버스를 타고 온 거리보다 90km만큼 더 멀다. 아! 미주도 세워봐야 되겠다. 그지? 미주도 뭘로 세울까? 기차로 갈 때의 거리. 그렇지, 갈 때의 거리를 X, 그 다음 올 때의 거리 Y 정도. 힌트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힌트 두 가지가 뭡니까? 총 4시간 반 90. 하나, 그 다음에 90km만큼 멀다 둘. 이해갑니까? 첫 번째 식을 세워보니까 4시간 반 걸렸지. 4시간 30분이죠. 단위는 시속이지. 시간으로 고치면 얼마? 4와 2분의 1이지. 2분의 9시간이죠. 맞나요? 2분의 9시간이라는 총시간은 갈 때 시간과 올 때 시간을 더하는 거죠. 미지수 설정이 안 되면 식이 안 세워져요. 미지수 설정부터 하는 겁니다. 갈 때 시간이니까 뭐야? 속력분의 거리. 시작. 100분의 X 플러스 80분의 Y. 그렇지, 성형 그렇게 얘기해. 그 다음 두 번째 식 한번 세워볼까요? 갈 때, 즉 기차를 탄 거였습니까? 갈 때 거리 가 X 가 올 때 거리보다 Y보다 두 개 연립하면 한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여기까지만 해줘도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변은 어떻게? 얼마 곱하면 되냐? 100 곱하면 되냐? 아니네. 400이야? 400 곱하고 시작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갔어?